안녕하세요. 그린 그린 스토리입니다. 이 화초를 키우는 사람들은 여행을 하는 것을 참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. 화초를 어떻게 집에 놔두고 며칠을 밤을 새고 올까 엄청 걱정을 하는데요. 저도 그 걱정을 하면서 3박 4일 여행을 하고 다녀왔습니다. 꽃들은 무사히 잘더 많이 피어주고 있었네요. 제가 없는 4일 동안 제라늄들은 제할 일을 잘하고 있었네요.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화초를 키우면서도 여행을 맘 놓고 갔다 왔네요. 여행을 하면서도 집에 꽃들이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하고 밤에는 문을 닫고 아침에는 물을 열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부탁을 했네요.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주고 또 제가 엄청 궁금해하는 요 꽃. 비바로짓하는 이렇게 꽃이 마르면서도 이렇게 이 꽃이 필지는 엄청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. 참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죠?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베란다 난간에 지라늄을 내놓았습니다. 지난번에는 너무 일찍 내놓아서 너무 여린 잎이 상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내놔도 될것 같아서 내놓고 있는 중이랍니다. 이 신비로운 꽃은 카멜이라고 합니다. 어쩌면 이렇게 잎 주변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라인을 그렸는지 참 지라늄 꽃 중에 이렇게 신비로운 꽃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너무 신비롭죠. 핑크색이 너무 여리여리하면서 하늘하늘거립니다. 꽃들은 저마다의 매력을 발산하고 이 봄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. 덕분에 그 꽃을 가꾸는 저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송살구는 참 무던한 제라늄 같아요. 삽목도 잘 되고 꽃도 순둥순둥 잘 피어주고 꽃 색감도 감색으로 참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제니는 제가 성급히 밖에 내놨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상했습니다. 미안해요.
집에 오자마자 재라름들 물을 전부 다 주었답니다. 그리고 밖에서 이 좋은 햇살을 많이 받고 있는 재라름들에게 고맙다고, 그리고 또 저의 이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해요. 행복하세요.